네, 시청자 여러분들 비록 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영상 봐주실 거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서 허팝이랑 같이 실험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 정말 많은 실험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걸 제가 다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막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혼자 했지만 이제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거기에 이제 제가 살을 좀 더 보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팝 영상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랑 같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만드신 영상 중에서 이건 정말 너무했다 혹은 너무 힘들었다 하는 영상은 하나 뽑자면 어떤 게 있나요? 액체 괴물 수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슬라임 수영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뒷정리가 네, 하고 나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들어 누웠었다는 네 그랬답니다. 네. 자, 오늘 무대 조금만 맛보기로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네 제가 풍선을 불러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풍선을 뭐 어떻게 하겠죠 제가? 네, 딱 여기까지. 네. 풍선을 뭐 불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죠? 자, 그럼 허파님의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무대로 출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6 다이아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벤트 진행 맡은 이벤트 MC 사회자 정탁입니다. 반갑습니다. 허팝입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많은 어린이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간단히 우리 팬분들께 간단히 인사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마이크 아 이거군요. 네. 안녕. 네. 소개할게요. 네 모두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인 네 허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여기 올라갈게요. 네, 네. 올라가셔서 첫 번째 풍선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예상하시겠지만 풍선 한 개 가지고는 절대 뜨지 않겠죠. 네, 그래서 차곡차곡 점층적으로 네. 풍선을 몸에 착용하실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허팝님께서 공중으로 부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까지는 아무 감흥이 없다 하셨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를 덧붙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풍선이 몇 개 달리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하기 앞서서 네네. 지금 세 개를 연달아서 한번 달아볼 텐데 네네. 약간 좀 얼굴이 상기되셨어요.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잡아드릴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우주로 네.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네네. 제가 잡아드려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 풍선 총 몇 개 달렸나요? 몇 개요? 일곱 개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일곱 개 달렸는데 우리 허팝님 일곱 개 다른 느낌이 네네. 어떤가요? 아까에 비해 아직도 큰 차이가 없나요? 오 약간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잡아주세요. 자 잡아드릴게요.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놓으면 안 돼요. 네 놓으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팝팝 오빠 결혼은 언제예요? 이렇게 질문을 예, 해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결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아 빨리 하고 싶다. 네. 교제하고 계신 뭐 애인분이 있나요? 없어요. 아 없으신데 그게 결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문제인가. 네. 아, 알겠습니다. 몇 개 달렸죠? 11개? 11개에 14개.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14개가 우와. 달리네요. 하나, 둘, 셋 점프! 우와. 아 아직 점프를 뛰셨지만 공중에 부양한 느낌은 우와. 아니었어요. 그죠? 오. 좋습니다. 자 오. 말씀드리는 순간 한 개의 풍선을 더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개가 연결이 됩니다.
우와 앞에 안 보여. 자 과연 우와. 몇 개의 풍선에 우리 허파님이 몸에 공중부양이 일어날 것인가. 자 지금 여러분들께 달려있는 풍선 개수를 알려드리면 16개가 달려있고요 지금은 17이 들어갑니다. 다음부터 풍선이 들어갈 때는 18 이렇게 세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맞추신 분께는 아까 허파님이 조그만 선물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들어간 거 달면 17이죠? 좋습니다. 지금 들어갔나요? 18개? 들어갔나요? 자 아까 18개라고 저 조그마가 얘기해줬는데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과연 18개에서 몸이 뜰 네. 것인가? 자 준비해 주시고 엎드리면서 뜰게요. 네 엎드려서 네. 가겠습니다. 자 우리 허팝님 18개 공중부양 시도 시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오! 우와! 오! 네. 네, 아, 풍선만 떴고 허파님은 바닥에 내려갔지만 네,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온 누구예요? 동작구에서 온 한지훈이. 동작구에서 온? 한지훈. 한지훈이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 오, 등산 좋아하나 보네. 네파이버네. 아, 좋습니다. 우리 허팝 우리 형 평소에 되게 좋아하나요? 네. 우리 허팝 형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봐요. 크게. 허팝님 허팝 파워. 허팝 형 허팝 파워.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허팝 하면 여러분께서 파워 외쳐보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다 같이 허팝. 좋습니다. 박수 한번 줘요. 우리 꼬마에게 박수 한번 줘요. 아 그래요. 우와. 자 좋습니다. 자. 우와. 말씀드린 순간 이제 지금 보수가 됐나봐요. 오, 앉으셔야겠어요. 네. 허밤이 지금 네. 18개를 네. 부착하셨는데 네네. 아까 18개면 몸이 뜰 것 같다고 한 네네. 친구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약간 모자랄 것 같아요. 약간 모자랄 네네.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우리 허밤님께서 살짝 엎드려 주시면 뜨는지 안 뜨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함께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셋 엎드려 주세요. 허팝님의 몸은 뜨지 않았습니다. 예, 뜨지 우와. 않았습니다. 우와. 자 좋습니다. 자 숫자 다 같이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아 뜨지 않았습니다. 20개도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오 약간 좀 달나라에서 걷는 기분이에요. 그죠? 네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풍선 준비됐으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와. 약간은 아직까지는 뜰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인데 우리 뒤에 고생하고 있는 진행팀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잡고 계신데 지금 20개가 달렸습니다. 본인은 몇 개 정도가 더 달면은 우리 허팝님이 공중부양을 할 것 같나요? 5개에서 6개요? 5개에서 6개. 아 제가 허팝님하고 똑같습니다. 25개에서 6개에 우리 허팝님이 공중부양을 할 것 같다. 오늘 준비된 풍선이 현재까지 준비된 게 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시도를 해보고 네네. 오늘 실험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험을 위해 남아있는데 준비됐으면 바로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허팝님이 공중부양에 성공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숫자 하나 둘 셋 세면 우리 허팝님이 점프를 뛰어주실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1, 2, 3초를 세주세요. 3초까지 떠 있어야지 성공이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허파님이 점프를 뛰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숫자 하나, 둘, 셋을 세주셔서 그때까지 떠 있으면 성공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 허파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우리 허팝님 공중부양하는 거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허팝님 준비해 주시고
점프해 주세요. 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네네. 점프를 약간 좀 더 최대한 약간 좀 다리를 모으셔서 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마지막 시도입니다. 과연 허파님은 풍선 20개 공중 부양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파님 준비됐으면 네. 점프해 주세요. 우와. 하나. 아, 네.